연습 문제 풀이에요. 14강입니다. 14강. 71페이지죠. 자, 71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해봅시다.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복수수다.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래요. 0이 아닌 복소수 Z예요. 복소수 Z에 대해서 얘가 순호수가 나올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복소수 뭐 나온 게 없으면 그죠? Z는 A 더하기 BI라고 할 거예요. 그죠? 뭐요? A, B는 실수라고 써주면 좋겠죠. A, B는 실수. 제트가 이거야. 얘가 순호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얘에다가 넣어봅시다. A 더하기 BI를.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I.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우리 분모에 저런 복소수 같은 게 있으면 실수화 해줘야 되겠죠. 뭐를? 켤레를 곱해주면 되겠죠. A-BI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줄게요. A-BI를 곱해줘요. 그렇죠? 이거를 곱해주면 A 더하기 BI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I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얘랑 얘를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잖아요. 그죠?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통분해 가지고 나눠 볼게요. 해 볼게요. 요 안에 그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실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중에 허수 부분이 있고 여기 실수 부분이 있잖아요. 얘끼리 한번 더해 봅시다. 뭐예요? A랑 빼기 A 제곱분의 얘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얘는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A가 될 거예요. 실수 부분, 실수 부분. 이게 펜 잘 안 나오냐. 더하기 허수 부분 할 거예요. B랑 얘를 해주면 되겠죠? B에다가 그러면 여기 남는 애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bi가 남잖아요. 그죠? 결국은 더하기가 될 거예요.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가 되겠죠.왜? i는 묶었으니까. i는 이렇게 묶었어.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순허수가 되라고 그랬어요. 순허수. 얘가 순허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죠. 0이 되어야 되죠. 그죠? 얘는 0이 되어야 돼요.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씁시다. A 얘가 0이니까 얘를 이항해도 되나요? A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죠? A가 되겠죠. 근데 얘는 약분이 되고 그죠? 약분이 되고 그리고 왜? 또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A는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맞죠? 그 말은 A는 0이 아니라는 거죠. A가 0이 되면 그죠? 0이 돼버리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도 있고, 그죠?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양변을 저걸로 나누면, 그지? 이렇게 될 거예요. 제를 구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z랑 z바를 곱한 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z는 a 더하기 bi고, 그죠? z바는 a-bi잖아요. 얘를 곱하면 a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더하기 b제곱이 되죠? 그죠? 뭐라고요? 답은 1이에요. 그죠? 우리 1로 구했어요. 그죠? 1로 구했어요. 답은 1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했고요. 요거대로 여기다 넣었어요. 실수화 했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순허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얘는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는 절대 0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그죠? a제곱, b제곱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얘가 1이 나와야지 양쪽이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답은 1인 거예요. 얘를 z 곱하기 z바를 했더니 a제곱, b제곱이 나와서. 그렇게 보고, 7번은 그렇게 보고, 우리 저쪽 시간에 복수수 들어갔니? 들어갔어? i의 거듭제곱 배웠어? i 그죠? i는 i고, 그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승은 마이너스 i고, i의 4승은 1이다. 요거 배웠죠? 자, 이번 시간 배울 거는요. 아이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저 기본 시간에는 그 i의 거듭제곱을 배웠고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서는 외워야 될게좀 있어요. 뭐요 정도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a랑 b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나왔을 때 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자죠. 분자가 0보다 크고 분모 이 b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0이어도 되죠? 그죠? 이게 추가로 되어 있다라는 거. 또 요거면 이게 성립이 돼요. 또 b가 0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b가 0이라는 거 빠졌어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요거 외워야 될거한 가지 있더라. 그리고는 이제 바로 지금 세 페이지 배운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연습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75페이지입니다. 자, 복소수가 Z가 저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75페이지에요. 저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13579는 빠졌네요. 13579는 빠졌네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Z가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Z의 제곱이 일단 보이죠?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Z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제곱해봅시다. Z를 제곱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2, 1 더하기 i 얘의 제곱이에요. 제곱이니까 분모를 제곱하면 얘가 나올 테고, 분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i, 그러니까 i 1 더하기 i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있을 테고, 얘는 i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2라고 없어지겠죠? i랑 i만 남겠네요. 2i만 남겠네요. 2i. 약분하면 i만 남습니다. 어? z제곱이 i라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지. 얘는 i일 테고, 얘는 i의 제곱이겠네. 맞죠? 얘는 z의 제곱이, z의 4승이, 여기 z의 4승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z의 4승이 i의 제곱이고, 이두 개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네. i의 3승이 되겠네. 맞아요? 얘는 i의 3승이 되네요. 얘는 얘가 두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i의 4승이 되겠네. 그지? i의 4승이 될 거예요. 얘는 i의 4승에다가 얘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z의 8승이 i의 4승이니까 여기에다가 z의 제곱이 i니까 그지? 뭐가 되겠어요? i의 5승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얘는 원리에서 쉽게 배웠죠. i는 i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i의 3승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i죠. 얘는 1이에요. 얘는 뭐예요? 반복돼서 또 그냥 i가 되겠죠. 그죠? i가 되겠죠. 그러면 얘 없어지죠. 얘 없어지죠. i만 남겠네요. 답은 i다. 답은 i다. 그래서 z의 제곱을 풀, 그지? i인 걸 알아내고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쉽게 보기보다 아주 쉽게 알아냈어요. 완전 재수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표기하세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i의 1승부터 i의 777승까지 있대. 똑같네, 다행히. 그지? 지수랑 그지? 분자랑 같네요. 그죠? 다행히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풀어봤겠지만 대부분 우리 기본 문제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1승부터 100승까지 있으면 어떻게 거의 4개씩 묶어서 하면 어느 정도의 규칙이 나오더라라는 문제를 그지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야. 이것도 이렇게 생긴 것들은 대부분 규칙이 4개씩 있어요. 일단은 한번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규칙대로 해볼게요. 는 i의 1, 그지? i의 1, i의 제곱분의 2, i의 3승분의 3, i의 4승분의 4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건또 뭐지? i의 5승이겠죠? 5승분의 5가 있을 거예요. i의 6승분의 6일 테고, i의 7승분의 7이고, i의 8승분의 8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서 자르면 나누면 777까지 이거 4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되지? 그 앞쪽에 777 전에 떨어지는 게 어디지? 776까지 떨어져? 그래요. 오, 똑똑해요.
I의 776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 I의 776, 그죠? 이 앞에 네 덩어리. I의 775. 틀렸구나. 775구나. I라고 쓰면 되는구나. 리바이트가 규칙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의 774, 774, 아이의 773이 될 거예요. 773이 될 거야. 요 사이에 뒤지게 많겠죠. 점점점 해줬어요. 그러면 묶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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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씩 묶었어요. 그러면 이 뒤에 하나 더 있죠. 아이의 777승분의 777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존재할 거예요. 우리 여기 숫자들을, 요거 숫자들을 바꿀 거예요. 얘는 뭐예요? i제곱, i세제곱, 걔네 값하고 같죠? 얘네도 다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바꿀 거고, 마이너스 i로 바꿀 거고, 1로 바꿀 거예요. 다 바꿔지죠? 그죠? 다 바꿔져요. 다시 한번 쓰면, 집중해서 해. 응? 다시 한번 쓰도록 하죠. 얘는 그죠? i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로 바꿀 거예요. 일단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거예요.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i분의 3이 될 거예요. 얘는 1분의 4가 될 거야. 얘는 i분의 5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6이 될 거고요.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7이 되고요. 더하기 1분의 8이 돼요. 더하기 땡땡땡 세 개만 찍고, 그 다음에 얘는 i분의 773이 되고요. i 마이너스 1이죠? 아니에요. 마이너스 1분의 774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775 더하기 1분의 776 더하기 쟤는 i가 되겠죠? i분의 777이 될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우리 얘는 마이너스 2랑 2죠? 그죠? 2가 되겠지? 계산하면 빨간 거 2가 되겠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6하고 8이죠? 2네요. 얘도 같은 위치에 있는 얘랑 774랑 776이에요. 빼면은 2만 남겠죠. 자연수 2만 남을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3, 3이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얘도 마이너스 i분의 2가 나와요. 그죠? 맞지? 얘를 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i분의 2 이렇게 돼요. 2 마이너스 i분의 2, 두 번째 것도 2 마이너스 i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2 마이너스 i분의 2 마지막에 더하기 i분의 700, 777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거 몇 덩이니? 4로 나누면. 계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숫자. 커요, 100도 넘어요. 100 몇십이에요. 아니에요. 194예요.
그죠? 194개가 있는 거예요. i분의 777이에요. 우리 분모에 i 있는 거 싫죠? 그죠? 실수화를 해줄 거예요. 분모 분자에, 그죠? i를 곱해줘도 되겠죠? i를 곱해줘도 되겠죠? 해주면 194 곱하기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더하기 2i가 되겠네. 더하기 2i. 얘는 마이너스 777이 되겠네. 마이너스 777 i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777 i. 이제 여기 실수 부분하고 i가 있는 애끼리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96 곱하기 2니까 388? 38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388 더하기 388i 마이너스 777i를 하면은 388 마이너스 300 빼면은 1차이 89죠. 389 아이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우변이 x 더하기 yi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가 x인 것이고 그죠? 이 새끼가 y가 되는 거죠. 두 개를 388하고 389를 문제에서 x 더하기 y니까 388 더하기 마이너스 389를 하래요.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좀 이게 이 옆에 한 줄이 길어서일 뿐이지 이 그지 구조는 간단했던 건데 쓸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만 있고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었는데 숫자도 크고 길다 보니까 겁을 먹는데 겁을 낼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나오면 차분하게 이렇게 한 줄로 쫙 이쁘게 써요. 그러면 반드시 맞출 겁니다. 규칙만 찾으면 돼요. 일단 분모는 그 작살이 나요. 쉽게 어떤 형태로든 이런 짝짓기가 제일 많아요.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그거를 아까 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얘를 외웠냐는 문제예요. 알았지? 얘를 외웠냐고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아까 배웠어요. 둘다 AB가 0보다 작으면 루트 A, 루트 B, 그 곱은 뭐라고? 마이너스 있는 거 아까 확인을 했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얘잖아. 둘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 얘는 뭐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얘예요, 얘.
구호가 어떻게 될까? 얘는 어차피 루트 온대, 그지? 그 구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얘도 문제네요. 얘도 문제네요. 얘는 뭐 제곱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가 나와요? 3이 되겠죠. 얘는 어차피 3이 될 거예요. 얘는 아까 우리 배운 애는 뭐예요? 얘잖아요. 하나가 0보다 뭐가 분자 쪽이었죠? 분자가 0보다 크고 분모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두개 있는 건 플러스가 되겠죠. 나누면 3, 5, 15에서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얘는 3. 얘는 분자가 0보다 크고 분모가 0보다 작아요. 얘가 우리가 그죠? 눈여겨보던 애죠? 뭐가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5i?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이 안에는 이거가 있고 얘가 지금 추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얘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얘는 이 3하고 곱해야 되죠? 그죠? 3하고 곱해야 되죠? 그죠? 3하고 곱해야 되고 저 안에 있는 건 i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3 쓰고, 그죠? 루트 5 써주고 우리 i로 뽑아냈습니다. 그죠? i로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돼요. 루트 5 하면 얘는 없어지겠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그지? 앞에 뒤에는 없어져요.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합시다. 헷갈립니다. 이거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 비슷한 거 해봅시다. 0이 아닌 셋을 쓰고요. 얘가 주어졌어요. 얘가 주어졌다라는 건 얘는 이 안에 있는 거는 둘다 0보다 작고 이 C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을 알아냈어요. 0이 아닌 세실수라는 건여 뒤에 이거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지? 이거를 지저분하니까 방지하는 거야. 얘를 좀 빼고 하겠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럴 때 얘를 풀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얘에서 뭐를 아는 거야? 얘에서 뭐를 아는 거야? A가 0보다 작구나. B가 0보다 작구나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큰건 알아냈고 C는 어때요? 0보다? C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우리 이세 가지를 알아냈어요. 세 가지를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얘잖아요. 얘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어진 걸로는 A랑 B랑 0보다 작고 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A랑 B랑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은 걸 그죠? 작은 거의 제곱이에요. 작은 거의 제곱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쟤는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겠지? 맞아? 0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얘만 봅시다. 얘만 봅시다. 얘만 보면은 루트 그죠? a 더하기 b의 뭔가의 제곱이에요. 이게 어차피 제곱이니까 나오는데 저 안에가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벗기는 거죠. 맞아? 자, 그러면 이 안에 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예요. 쟤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절대값 C-B예요. 절대값 C-B예요. C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아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효과가 나겠죠? 맞아? 어차피 플러스 값이 될 거예요, 쟤는. 쟤 뭐? 절대값 C-B는 뭐라고? C는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은데 얘를 빼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0보다 클 거예요. C-B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2a예요. 얘가 0보다 작다며. 0보다 작다며. 그죠? 0보다 작은 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a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a가 될 거예요. 이제 제 대신 계산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다가 이 마이너스는 있는 거죠. 제 이건 이 원래 이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 주고 제가 c 마이너스 b예요. 이건 원래 있던 마이너스야. 뭐 붙여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있던 마이너스고요. 얘 대신 들어와야 될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다 전개해 줄게요. 전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2A가 되겠죠. A는 하나 남네요. A, B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C. 여기까지입니다. A 마이너스 C. 그래서 얘는 음수 제곱근의 성질로 그지?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고 얘 0보다 둘다 0보다 작다라는 거 B가 0보다 작다라는 거 그죠? 요거를 알고선 풀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고요. 얘가 될수 없는 거는 뭐니라고 되었네요. 얘가 될수 없는 건 뭐니? 우리 이거 처음 배울 때 원리 배울 때 선생님한테 배울 때 거듭제곱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 K가 0부터 쭉 나간다고 했을 때 경찰이요. 자, 4K 더하기 1, 4K 더하기 2, 4K 더하기 3, 그다음에 4K 더하기 4 이걸로 배웠어요. 그럴 때 K 대신 0 넣으면 여기가 그지 1만 남겠고 0 들어갔을 때 2만 남겠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시리즈들은 뭐야? 얘는 그죠? 0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5가 돼. 1, 5, 5다. 5다음에 뭐냐? 9막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잖아. 아예 그지? 맞아요? 그렇게 나가는 애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제곱 6승 10승 뭐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잖아. 그지? 3승 헷갈려. 씨. 몰라. 아무튼 그런 거 있다고 쳐. 어우 어지럽다. 그죠? 요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를 활용해서 한번 주관식 답이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 i의 1승부터 4승이 뭐야? 얘는 i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4승이 1이죠? 이네 개를 1승부터 4승까지 합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0. 뭐라고?
i제곱, i3승, i4승, 이거 더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 0이 나오죠. 0이 나오죠. 계속 될 거야. 자, 우리 k가 0부터 쭉쭉쭉 나가는 애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던 거첫 번째 거, 첫 번째, 화면에 다 들어와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모일 때 n이 모일 때 4k 더하기 1이에요. 4k 더하기 1은 n이 뭐예요? n이 4k 요 n이야. 4k 더하기 2가 있고요. n이 뭐야? 4k 더하기 3이에요. n이 뭐야? 4k 더하기 4k 더하기 4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쭉 써보면 얘는 뭐가 돼? 마지막에 뭐만 남아? 요거 네 개씩을 쓰기 힘드니까, 요거 네 개씩 1승부터 4승, 1승부터 4승. 그지? 1승부터 4승 얘를 이렇게 해볼게. 얘 4개씩, 4개씩, 4개씩 쭉쭉쭉쭉 나가서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 얘로 끝나겠지? 맞아요?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더하기 i에 뭐라고? 4k 더하기 1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얘는 i 똑같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나가서 뒤에는 뭐로 끝나? 요거에다 하나가 더 있겠지? 4k 더하기 2로 끝날 거예요. 더하기 i에 4k 더하기 1 더하기 i에 4k 더하기 2로 될 거예요. 얘는 i에 4K 더하기 1 더하기 i의 4K 더하기 2 i의 4K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이 앞에도 있는 거야. 쓰기 힘들어요. 얘는 이네 가지가 더 있겠지? 그지? 네 가지가 더 있겠지? 쓰기 힘드네. i의 4K 더하기 1 더하기 i의 4k 더하기 i의 4k 더하기 3 i의 4k 더하기 4가 돼 있을 거야. 우리 얘는 다 0이라면서 이 가로로 한 묶은 애들은 다0 땡처리 될거 아니야. 그지? 땡처리 되고 얘는 값이 뭐야? 얘는 요거잖아. 첫 번째 거. 그지? 맞아? i만 남을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i가 i만 남을 거야. 얘는 앞에 두 개만 남을 거야. 앞에 두 개만. 그지? 다0 되고. 그지? 다0 되고. 걔는 뭐예요? i-1이지. 맞아? 맞잖아. i-1이야. 얘는 이세 개야. i가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남겠어요? 마이너스 1이 남을 거야. 얘는 뭐예요? 네 개니까 0이 될 거예요. 자, 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얘 여기 있어요. 얘 여기 있어요. 얘 여기 있어요. 얘는 없어. 1번은 없어.
보니까 3번이 없어. 답은 얘예요. 그죠? 이렇게 풀은 거야. 이렇게 풀으면 할 만한데, 이거는 무슨 식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을 잘 한 학생이, 그지? 맞는 문제가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